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 먹어본 사람이 없는 국민 반찬 쏘야. 그런데 요즘 비엔나 소시지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아이들 밥상의 주인공으로 거듭난 모구촌의 효자 상품 뽀로로 비엔나 소시지입니다. 여러분, 맛돌이가 3개월 만에 드디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조카들이 뽀로로 비엔나 소시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걸 즐겨 먹는데요. 그래서 무구촌에다가 이거 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먼저 드렸었는데 거기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일부 제작비 지원까지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갓 나온 뽀로로 비엔나 소시지를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뽀로로 비엔나 소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맛있게 또 갓 나온 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뽀로로 비엔나 소시지는 74도의 온도에서 4분 이상 살균을 하기 때문에 조리 없이 바로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훈연을 마치고 갓 나온 비엔나 소시지를 받아서 지금 바로 먹으러 가볼까요? 훈연된 향, 그 나무 타는 향이 엄청 강하게 나고요. 비엔나 소시지 이렇게 줄줄이 된 거를 저도 처음 봐요. 엄청 기네. 되게 잘 끊기네요. 이게 만졌을 때는 약간 겉이 마르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질기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뽀드득뽀드득 잘 씹혀요. 훈연된 그 향이 진짜 확 올라온다. 참숯 가마에서 훈제한 그런 햄을 바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껍질 벗겨서 보여드릴까요? 저도 어렸을 때 소세지... 소세지 껍질 벗겨 먹는 거 국룰. 되게 고급 생햄을 먹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이거 구우면은 이 풍미가 더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소세지나 햄이나 막 이런 것들 약간 되게 안 좋은 고기 쓰고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좀 인식이 좀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건강하게 잘 나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식품 위생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전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웬만하면 다 그냥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호비가 살짝 보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육즙이 완전 쭉 빼어 나오는데요? 소리도 좀 더 약간 주시한 소리가 나죠? 왜 구워 먹어야 더 맛있는지 알겠다. 기름이랑 육즙이 쭉 빼어 나오는 게 감칠맛이 미쳤어요. 제가 왜 머스터드 같은 소스를 안 가져왔냐면요, 소스를 따로 준비해 왔거든요. 독일에서 왔잖아요. 소시지가 커리부어스트라고, 부어스트는 독일어로 소세지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커리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떡볶이처럼 되게 많이 길거리에서도 먹고 하는 그런 소스예요. 저는 제 방식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케찹이나 토마토 소스에 이제 커리를 넣어가지고 만든 소스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냥 소세지에다가 담아서 먹기도 하지만 옆에 꼭 사이드로 감자튀김을 같이 먹거든요. 이게 바로 독일의 맛이구나. 토마토랑 커리랑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뭔가 했더니 소세지 야채볶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감칠맛이 더 많이 나는 약간 양식화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다음에 보여드릴 비엔나 소세지 요리는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했는데요. 소세지 강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를 달달하게 설탕 코팅을 입히면은 단짠단짠의 끝이거든요. 네,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 맨질맨질하죠? 아 진짜 맛있다. 소세지의 좀 자극적인 맛을 떡이 잡아주고 그다음에 떡이 좀 더 달달하거든요. 바삭바삭한데 탱글탱글하고 떡이 또 쫀득쫀득하고 이 조합이 너무 좋아. 이 칼집 사이사이에 달콤함이 배어들어 있어요. 미쳤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구나. 너무 맛있는데 빨리 먹어봐야 돼. 더 드셔도 돼요, 먹고 싶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 오늘도 고르는 게 너무 힘든데 뭐가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떡강정. 저도. 저의 오늘의 갓픽은 소세지 떡강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익숙한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끌림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요리하는 방법도 별거 아니고 들어가는 재료도 별게 아닌데 그냥 사람이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나트륨 함량을 25% 줄이고 골육 함량을 91.5%까지 높여 건강도 잡고 모양과 재미까지 잡은 뽀로로 비엔나 소시지.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저희가 모든 제품이 이제 배합비는 거의 동일하다시피 한데요. 여기에 이제 건강과 상상력을 좀 더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먹을 수 있는 케이싱에 뽀로로 캐릭터를 인쇄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됐고요. 수급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뽀로로 캐릭터의 인쇄 성분은 코코아 분말입니다. 이걸 롤러로 이렇게 문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개발하기 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꼭 먹여봐요. 아, 네.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평가를 받거든요. 반응이 좀 어떤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먹는 도중에. 그때 딱 생각이 드셨겠네요. 아, 됐다, 이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영근호님한테 있어서의 맛돌이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휴식 같은 개념? 좋은 제품을 먹었을 때 아, 내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구나, 만족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응원하고요. 네.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주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회식입니다. 회식이다, 회식. 대박, 대박. 미친.